자, 한번 보자. 자, 우리 관계대명사는 나랑 한 친구도 있고 얘가 선생님 처음 뵙겠습니다 하는 친구가 있는데, 자, 우리 이번에 3과 주요 어법, 우리 주요 타겟팅 어법은요, 지금 주관태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는 거, 그 다음에 동사 강조 두 였습니다. 참고로 동사 강조 두는 지난번에도 내가 알려줬었어 얘들아. 금방금방 할 거야. 자, 우리 채영이 형 보자. 자, 보자. 자, 우리 보면은 관계사 옛날에 했었는데, 나는 구실을 한다, 그리고 그는 영어를 가르친다. 이 두 가지의 지금 절을 하나로 이어버리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말도요, 그리고 그는 얘네들을 죽여버려서 영어를 가르치는 으로 바뀐 다음에 구실을 꾸며줘서 나는 영어를 가르치는 구실을 한다, 이렇게 바꾸는 게 관계대명사였어. 오케이? 자, 빠르게 빠르게 봅니다. 자, 주격 관계대명사가 나와있는데, 자, 이 두 가지 문장을 합칠 거야. 자, 이 두 가지 문장 보면은 I know Mr. Good that Good 하는 애 He teaches English. 그는 영어를 가르친다 나와있어. 자, 맨발에 쳐주고 고마워 해라. 수찬이 지금 계속 니 발 바라보고 있잖아. 수찬아, 내 수업보다 그 발이 더 재밌어. 어? 자, 오케이. 아니, 까먹었잖아 지금. 자, 여러분 안 되겠다. 눈 감아. 10초간 명상이야. 여러분들 내 안에 있는 원숭이를 잠재해 보세요. 마음속에 폭포를 불러. 자, 집중. 오케이, okay, open your eyes! 자, 여러분, 실제로 이 명상하는 게 진짜 집중력을 극대화시켜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여러분, 떠들 때마다 명상을 할 거야. 알았어. 오케이? Okay? 그 표정 뭐예요? 아, 얘 약간 우리 채연이 보면 만화책에서 캐릭터 같아. 이러고 있잖아. 니 학교에서도 그렇잖아. 학교에서도 너 쌤이 무슨 진짜 저번에 국어 수업 다는데 웃고 있어서 선생님 혼났어요. 왜 웃었어? 아, 지금 가만히 그냥 웃고 있었는데 선생님 혼내셨어요. 혼냈어요? 정? 그러니까 동사체 혼냈어? 왜 그렇게 실실 웃고 있냐고 그러면서 혼냈어요. 아, 그래? 네. 재미있게 진짜 약간 체험이 보면은 통과제 이제 너 제이 같아. 이러면서 어떻게 걸려 먹을까? 토마스 그 기차 얘기하는 거지? 오케이, 자, 보자, 보자. 자, 집중, 집중. 자, 여러분, 빨리빨리 볼게요. 자, 나는 구시한테 구시가, 자, 그는 영어를 가르친다. 주어, 동사, 목적어 나와있어, 얘들아. 맞죠? 근데 앞에 보니까 이 구시가, 여러분, 이 구시가 뒤에 있는 거 누구랑 똑같아? 누구랑 똑같아? 희랑 똑같죠? 자, 일단은 똑같은 거 우리 봤어. 똑같은 거 봤는데, 이 문장을 간단하게 연결하는 거, and라는 접수 써서 금방 연결할 수 있어. 자, 그런데 언어는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쓴 Q. 효율적으로 써야 돼, 비효율적으로 써야 돼. 언어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효율적으로 써, 비효율적으로 써. 그렇지, 효율적으로 써. 보니까, 굿이랑 키랑 똑같아. 주어랑 똑같네? 키가 말이야. 죽여버리고, 자, 뭐를 갖다 놓는 거야? 관계대명사로 꾸며주는 듯이 AM으로 꾸며주는 거다. 주어가 빠졌네. 주어가 빠졌으니까 얘는 무슨 격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 주어가 죽었네. 주어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 뒤에 문장 보면 주어가 없으니까 완전히 불안전해. 불안전한다. 불안전. 이렇게까지 적어놔. 자, 우리 주관대 하면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거. 주관대 하면 내가 뭐 조심해야 해서 앞에 있는 선행사랑 뒤에 있는 동사랑 뭐 해야 돼? 맞죠? 수일치해야 되죠? 잉? 왜 수일치해야 돼? 원래 이었어. 원래 얘였어. 알았니? 수일치한 알겠어? 좋아. 자, 그 다음 밑으로 한번 볼게요. 우리 살짝 복습하는 거야, 지금 이거.
구시라는 거야. 그만해. 내가 사랑하는 구시라는 얘기는 거죠. 알았어. 뒤에 보니까 목적어가 사라졌네요. 그러면 목적격 관계되면서 뒤에 얘도 뭐가 돼? 그렇죠. 불안전한 문장이 나옵니다. 불안전한 문장이 나오고 플러스 거기다가 여러분 목적격 관계대명사는요 얘는요 뭐가 가능하다? 그렇죠. 생략 가능하다. 얘 지 혼자서도 싹 사라질 수 있어. 여기까지 다 이해돼? 큐! 이해됐어?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번에 소유격 관계대명사 알아볼게요. 여러분 소유격이라는 게 우리가 해석할 때 이런 사람 해석 어떻게 해? 소유격 해석 어떻게 하니? 뭐뭐? 으이! 맞죠? 얘는 다른 말로 얘가 뭐냐면 소유? 그렇지! 형용사예요. 형용사는 여러분들 보어 제외하고 나서는 문장에서 꼭 필요해요? 안 필요해?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자 그럼 보자. I love this cook. 나 구시라는데요. And his major is English. 그의 전공은 영어라고 나와있어. 자 보니까 구시랑 이게 누구랑 똑같아? His랑 똑같죠? 맞죠? 자 보니까 얘가 추어 동사 보어 얘에 나와있어. 맞죠? 자 보니까 조동사 보어 완전한 문장이 나와있네. his는 얘를 꾸며주는 수식어 역할밖에 안 돼요. 알았어. 그래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킹겨 해가지고 어떻게 된 거야? I love Mr. Cook, whose major is English. 나 구시라는데요. 자 영어가 전공인 구시를 알아. AM으로 지금 반복 쓴 게 소유격 관계대명사예요 지금. 다들 여기까지 지금 이해돼? 이해됐어? 자, 주의하자.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뒤에 무슨 문장 나온다? 얘만 죽였잖아. 주어 남겼잖아. 주어 남겼잖아. 무슨 문장? 네, 완전한 문장 나온다. 오케이. 완전한 문장 나와야 돼. 승기야, 지금 빠졌니? 괜찮죠? 자, 그리고 또 소유격이 원래 해석이 뭐뭐 의란 뜻이었어, 얘들아. 맞죠? 그래서 팀에, teacher's majors. 이게 말이 돼. 선생의 전공. 말 돼, 안 돼? 말 되잖아. 됐냐? 됐어. 자. 그래서 여러분 얘가 이름이 우리가 관계 대명사라고 이름 짓잖아요. 대명사니까 우리 대명사가 할 수 있는 게 얘가 주어, 목적어 다니면서 보어도 들어있어요. 목격관계에서 있긴 있어요. 근데 그 고등부터 나올게. 지금 그냥 헷사할게. 자, 그 다음에 대명사는 소유격도 들어갈 수 있어요. 보시니까 아 주어랑 목적어 같은 경우는요 얘가 빠지면은 뒤에 당연히 불안전한 문장이 나올 거고요. 소유격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형용사였어. 꾸며진 녀석이었어. 그러니까 뒤에 뭐가 나와?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이래 생각하면 되지. 얘들아 알겠니? 알겠어. 자 그러면 좀 이따 해볼게. 자 빠르게 갑니다. 자 우리 이번에 전시적 플러스 관계대명사인데 얘도 똑같이 한번 뜯어볼게. 얘도 똑같이 뜯어보면 That is half. 저기 집이 있는데요. And I live in it. 나 그 안에 살아라고 나 있어. 맞지? 자 보니까 뒤에 it이랑 똑같네? it이랑 똑같네? 자 이렇게 하나만 적어놓자. 얘들아 우리 전치사 다음에는 무슨 격이 나온다고 배웠니? 그렇죠. 목적격입니다. 이거 지금 제대로 해야 돼. 이거 지금 고등부에서도 야도 지금 서술형에서 나오고 있어요. 서술형에서 나오고 있어. 자 전치사 다음에 목적격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얘네들 보니까 관계대명사는 접속사랑 대명사를 죽인다 그랬어. 맞죠? 죽여서 얘네들을 이렇게 위치로 바꿔버린 다음에 That is a house which I live in 이렇게 썼어. 자 이래 쓰면은 자 이거 서유나 얘는 무슨 격이니? 뒤에 목적격이 죽었네. 무슨 격? 목적. 그렇죠. 여러분 적어놔. 목적격 관계대명사야. 이거 이렇게 쓰면 목적격 관계대명사야. 알았어. 그렇죠. 알겠어. 자 그리고 또 여러분 하나만 더 챙기자. 여기 뒤에만 뜯어볼게. 나는 살아요. 그 안에 살아요. A, D, M이죠. 따라올 수 있니? 따라올 수 있어? A, D, M이 나와있네. 여러분 A, D, M은요. 부사죠? 아, 부사야 아니야. 그렇죠. 이 녀석이 없으면 여러분 얘는 없어질 수 있잖아. 그 앞에 문장 완전히 불안전해. 완전이죠. 알았어. 완전이야. 자, 근데 자 여기까지 너희들 빈덕했어. 자, 우리 보자. 여러분 IN, 얘 품사 뭐라고? 여러분 전치사는 내가 누구 앞에 쓰려는 습성이 있어. 명사. 근데 이미 얘 죽어버렸네. 맞죠? 죽어버렸어. 죽어버리니까 이 이미 그러면은 전치사 명사 앞으로 발령하는데 마침 얘가 누구랑 합친 거야. 얘랑 얘가 합친 거죠. 됐어? 그래서 얘가 앞으로 이사를 갑니다. 이사를 가. 오케이? 그래서 That is us in which I live in. 이거 뒤에 이렇게 참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나 그 안에 살아서 AM으로 꾸며주는데 아 우리 배웠다.
뒤에 1이 앞으로 가니까 뒤에 문장 어때요? 뒤에 완전한 문장이 넣는다. 알았어? 알았니? 자, 그래서 전산부사 관계에서 뒤에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이라고 적어놔요. 자, 요 녀석이랑 밑에 있는 녀석이랑 여러분들 똑같은 녀석이거든?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해. 자, 여러분 이름이 관계 부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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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부사는 문자에서 필요해? 필요 없어? 필요해? 필요 없어? 없잖아. 그럼 얘도 아까 전에 관계 대명사는 대명사 중에서 하나 죽였어? 부사는 부사를 죽이겠죠? 그러면 부사를 죽여서 뒤에 문장을 놔야 돼. 보면 완전하게 보라져라 할까? 완전하죠. 부사 필요 없는 녀석이잖아. 문장 성분에서. 아! 관계부사가 없었다고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That is a house I live there. 나 거기 살아라는데 A house라 there이라는 ADN이라 지금 어때요? 얘네 두 마리가 지금 같습니다. 맞아요. 알았어. 지금 집중해야 돼. 자, 안에 보니까 주어 동사가 이래 있고요. 자, 이거를 지금 and랑 there를 추가버려서 합쳐서 어떻게 된 거야? That is a house where I live. 그 뒤에 그냥 지우잖아. 너희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저기 집인데 내가 거기 살아라는 관계 부사가 완전히 완성이 돼. 위에 거랑 비교해서 봐라. 뒤에 보니까 I live 나와있죠. 여기도 똑같이 I live 나와있죠. 네, 그렇지. 그래서 똑같아. 얘도 뒤에서 그래서 완전한 문자 나오고요. 관계 부사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로도 바꿀 수 있다는 원리가 이래서 나온 거야, 지금. 알았어. 알았니? 자, 밑에는 여러분들, 이거는 시험 보면, 그러니까 얘는 색깔게. 그냥 한 번씩 시험만 읽어봐. 자, 그러면 내려갑시다. 관계도 총은 다 했고요. 자, 다음에 나와 있는 것도 여러분들, 아까 전에 설명한 거랑 똑같은 녀석이야. 한번 읽어봐. 넘긴다, 이거. 넘길게. 아, 넘기지 말. 자, 넘기고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우리 제일 중요한 녀석들이 나와 있어. 자, 보자. 다음 시간 데이트 요 녀석 낼 겁니다. 여기서 내 거야. 집중해서 봐야 돼. 똑같이 나와요. 뭐?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지금 민철 친구 아마 비슷하게 늘 거고요. 다른 것도 좀 추가할 수도 있는데, 아니, 추가까지 안 할게. 지금 너희들 연락하는 것도 추가거든. 자, 그래서 여러분들 1번 같은 경우는 내가 아까 설명한 거 다 나와 있는 거를 내 이쁘게 정리한 거야. 보시면 다 이해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밑에 별표. 요 녀석이 우리 시험 범위입니다. 여기서 시험 범위야. 자, 보자고. 우리 일단은 여러분 관계되면서 주의해야 될 점이 주관되는요 뭐를 해야 된다? 선행사랑 스위치를 해야 된다는 줄. 여러분 선행사가 뭔데? 선행사가 뭐야? 저거나 관계 대명사의 관대의 수식받는 내용. 관계 대명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를 우리 선행사라고 해요. 자, 다 옆에 적었니? 자, 아까 전에 했던 것만 위에서 잡아볼게. 아까 전에 했던 거, 여기서 보시면은, 어디 보면은, 자, 나 구씨란 내가, 내가 사랑하는 얘가 지금 선행사라는 얘기야. 됐어? 됐니? 자, 관계대에서 수식받은 건 선행사라는 건데, 자, 다시 한번 볼게. 어디였어? 뭐야, 이거? 자, 관계대에서를, 자, 수식받은 건 선행사라 했어. 그래서, 자, 그렇기 때문에 관계대명사는 앞에 선행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절을 역할하고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옵니다.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요. 됐니? 됐어? 자, 이게 이어서 갑니다. 자, 이어서 가는데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이 여기 뒤로부터 볼게. 관계대명사는 지 혼자 생각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관계대명사가 수업에서 눈 감아? 승규야, 영원히 눈 감아줄까? 자, 좋잖아. 자, 주격 관계대명사, 비동사, ing, pp,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형용사 구가 이렇게 나와있을 때 얘네들은 생략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이거 시험 범위에요. 이번에 다시 한번 좀 적어줄게. 선행사가 이렇게 있고요. 주격 관계 대명사가 나온 다음에 비동사가 이렇게 나오고 뒤에 총 네 가지가 나와요. 우리 1학년들의 흔적. 자, ing 이거는 달달달 외워야 된다. ed 전치사 플러스 명사, 그 다음에 형용사 플러스 전치사.
요래 이렇게 나와 있을 때요.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얘네들은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규칙을 알려줄게요. 왜 그렇냐? 일단은 여러분들 얘 이랬으면은요. 얘 이랬으면 얘는 지금 절이에요. 절이에요. 주어 동사 다 들어가 있잖아 지금. 맞지? 맞죠? 자, 근데 보시면은 절인데 언어는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효율적으로서 비효율적으로서 효율적 여기 얘만 남겨놓으면 뭐예요? 관계절에서 우리 아까 배웠다 무슨 절이야? 품사 뭐야? 네 맞습니다. 형용사 절인데요. 자 구는 그러면 얘는 형용사 절은 지금 뭘로 줄이는 걸까? 무슨 걸로 줄이는 걸까? 네 맞습니다. 형용사 구예요. 이래 줄이는 거야 지금. 알았어. 자 그래서 ing 쓰면 여러분 얘 동명사 아니에요. 얘는 뭐냐면 현대 분사입니다. 얘는 과거 분사예요. 여기까지 됐니? 됐어? 자 그래서 시험에서 나온 포인트가 얘네들은요 이 앞에 있는 자식 앞에 요 녀석과의 관계가 해석이 능동으로 해석돼야 돼. 능동으로 해석돼야 되고 야는요 얘랑의 관계가 수동으로 해석돼야 된다라는 거 이거 두 개는 아마 시험으로도 장난칠 겁니다. 자 꼭 표시해라. 해석할 때 저렇게 돼. 좀 이따가 알려줄게. 그리고 조금 어려운 말을 쓸 건데요. 자, 주격과 관련해서 비동사 생략 가능한데 비동사는 기능어이기 때문에 생략된다. 이거 무슨 소리인지 처음에 뭐 이해되냐 이거? 기능어. 이해돼? 자, 기능어가 뭐냐면요. 여러분, 비동사는요. 솔직히 얘기해서 내용을 연결해주는 역할밖에 없어요. 알았어? I have 이런 말이 있는데요. 외국인 꼬마이가 왔어. 외국인 꼬마이에서 와가지고 I have 이렇게 얘기했어. 얘들아, 외국인 꼬마가 I have이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뭐 알아들을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럼 얘가 내용을 갖고 있는 거야. 내용을. 내용이야. 알았어? 비슷한 역할 뭐라고? 이어주는 역할밖에 안 해. 됐니? 그래서 기능적인 역할밖에 안 돼. 기능어예요. 그래서 주관된 다음에 비동사 얘 이어주는 역할밖에 안 해요. 요 녀석들이 전부 다 내용이에요. 알았어?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기 때문에 얘 죽이고 얘 죽여서 얘가 얘를 꾸며주는 형용사구로 변신시키는 거예요. 됐어? 됐니? 자 그러면 밑에 볼게요. 밑에 이 관계대명사는 선행사가 사람이냐 사물이냐 사람 플러스 동물이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질 때 얘기하는 거야. 외우셔야 돼. 이거 외우셔야 돼. 자 밑에 볼게. 왜 이쪽까지는 안 돼요? 안? 아니 다음 주에 쓰고 놀러. 안 돼! 안 돼! 안 돼! 뭐 다음 주 뭐 있는데? 아니 다음 주 너무 빽빽한데. 뭐 빽빽해? 아 진짜 아직 내용이 빽빽해. 자 보자잉. 자. 오 왜? 얘들아 이거 선생님이 뒤에서 이거를 만드는 나의 고통을 왜 생각 안 해줘?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라도 더 맛있는 걸 먹여 주려고 내가 뒤에서 장인 정신으로 지금 만들어 주고 있는데. 야. 자 보자잉. 어디 갔어? 어? 일단. 자 여러분들 The man who lives next door are very friendly 이렇게 했어. 자 여러분 야 지금 틀린 점이 있거든. 우리 배모 중에서 뭐가 틀렸을까? 자 시간 3초 준다. 3 뭐가 틀렸을까? 그렇죠. 자 보자. 자 The man who lives next door are very friendly 이렇게 했어. 자 잘했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어? who 다음에 동사를 시작했네? 그러면 주어가 없네. 무슨격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가 앞에 꾸며주는 걸 선행사라 했어. 선행사랑 얘랑 얘랑 어떻게 해야 돼? 스위치. 그러면 live가 아니라 뭘로 바꿔야 돼? lives. 됐어? 하나 또 있는데. 그렇지. 여러분 여기서 얘가 주어죠. 얘가 동사죠. 맞죠? 자 보시면은 조심해야 될 게 주관대로 스위치해야 되지만 선행사가 주어일 때는 원래 있는 동사도 스위치해야 돼. 따라서 얘는 is로 바꿔야겠죠. 이해됐니? 낚시하는 거 조심해라. 관계대명사. 됐어?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두 번째 한번 생각해봐, 이거. 어디 생각하면 될까? 우리 배운 거, 야를 토대로 보시면 어디 생각하면 될까? 어떤 거? 그렇죠. 맞습니다.
자 볼게. The man who was is wearing a green shirt is my friend. 자 우리 초록색 셔츠를 입고 있는 사람이 내 친구다라고 나와 있어. 맞지? 자 볼게. 보니까 안에 뜯어보니까 동사 나와 있고 동사 나와 있고 지금 a green shirt 목적어 나와 있어. 주어 빠졌네. 주관대야. 맞죠? A, M으로 지금 꾸며주고 있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는 분야절이야. 절. 언어는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효율적으로 써? 비효율적으로 써? 효율적이죠. 효율적이죠. Who라 is 죽여버린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남자랑 얘랑 관계가 어때요? 남자가 있는 거죠. 입고 있는 거죠.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이야. 알았네. 이래봐야 돼. 이래봐야 돼. 자, 내가 그 ing 하고 있는 하는 능동과 진행을 나타내고 이리는 수동과 완료를 나타낸다. 이렇게 문제 풀어야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얘네들을 지금 보면은 우리가 얘네들이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분사라 해요. 지금 분사라는 거는요 간단하게 형용사라고만 생각해. 아, 분사라는 게 뭐다? 형용사다 라고 머릿속에 넣어야 돼. 자냐! 너만 자잉? 알았어. 자, 형용사인데 자, 얘네가 단독으로 지 혼자 있을 때는 명사 앞에 위치해. I saw a swimming boy. 나 수영하는 애 봤어요. 자, he is going to buy a used car. 사용된 수동이잖아요. 알았죠? 얘는요, 수영하고 있는 능동이잖아요. 됐니? 자, 이렇게 쓰는데, 뒤에 한번 가보자. 자, 근데, 구를 이루어서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될 때는 명사 뒤에서 꾸며준다. 이때는 뭐가 생겨야 된다? 중간대 플러스 비동사가 생겨야 됐다라고 생각하면 돼. 얘들아, 알겠니? 아, 싫어. 싫어. 아, 내 표정이. 아, 진짜 새끼다. 죽으려고 했는데, 표정이. 아, 근데 진짜 못해. 아니, 저 못해. 뭘 못해? 아니, 못해. 아니야, 난 너는 저렇게 나약하게 되지 않았어. 아니, 못 못해 그건 많아요. 자, 일단 보자. 자, 굴을 이루어서 수식할 때는 명사 뒤에서 위치한다고 그랬어요. The man. Who is playing the piano is Alex. 이렇게 했어. 자, 얘도 지금 보시면은, 아, 얘가 지금 관계되면서 절이야. 절인데, 뒤에 ing 다음에 ing가 얘가 지금 뒤에 얘를 데리고 나왔잖아. 그때는 명사 기준으로 뒤에서 꾸며준다고요. 알았어? 자, 이렇게 주관대 플러스 비동사가 있을 때 얘네들 죽일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랬으면 얘는 뭐야? 구적. 아까 얘기했던 그대로야. 구네요. ing, 남자가 지금 피아노 치네요. 능동입니다. 알았어. 알았니?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볼게. 그래서 여러분, 얘가 ING냐, PP냐,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I have a book which was written in English. 이렇게 했어. 자, 파란색으로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두 개 이상의 단어가 지금 모여있잖아. 지금 구를 이루어서 지금 꾸며주는 건데, 자, 파란색은 지금 절입니다. 절이에요. 절이에요. 자, 또, 근데,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 책이요. 지가 쓰고 다녀요. 쓰여져요. 쓰여지니까 뭐 써야 돼? PP, 수동 써야 된다. 알았어, 수동 써야 돼. 자, 그러면은, 이거를 지금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절로 바꿔봐라 해서 장난치는 게 주의해야 될 점. 시제 일치랑 수치 조심해. 시제랑 수치 조심해. 자, 봐, 여기서는요,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 생활이 현재 썼죠? 얘는, 여러분 책을 쓴 게 지금 써야 돼, 과거에 써야 돼. 과거니까 was 썼죠. 됐니? 아! 주관대 플러스 비동사 조심해야 된다! 뭐 조심해야 된다? 시제일치랑 수일치 끝! 자 27분인데요? 야 이거 두 번째는 이거 5분이면 더 했는데 아 세월요 아, 5분이면 2분이 추가되네요. 자 네. 여러분 자 이거만 보고 근데 알았어 야 이거 진짜 할 거예요. 아니 숫자 줄어줄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 줄어줄게 잠깐만. 아 진짜. 얘들아 지금 이거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이어서 갈게요. 지금 숙제 여기까지만 우리 요약 정리 두 번씩 하는 게 숙제야. 알았어. 자 그러면은 잠깐만 우리 필사예요. 필사 한번 백지 한번. 왜 백지 두 번을 할까? 아니요. 잠깐만 우리 야 5분만 더 하면 안 돼? 5분 나오면은 이거 아니 밖에 없어. 나 쟤네 지금 나올 거예요. 나 쟤네 지금 데일리 14분 넣었거든. 쟤네 올 리가 없어. 아니
아, 쟤네 지금 욕하면서 에이 구시 이러면서 막 하고 있을까 지금? 잠깐만 그러면은 너 승규 신났어? 얘들아 여기까지만 정리하면 돼. 밑에는 다음 시간에 마저 할 거고요. 자 숙제도 지금 내가 줄여야겠다 그러면. 잠깐만 어? 야 이거 어 잠깐 좀 볼래? 46이 아닌데? 46까지 못 풀 것 같고 40쪽까지! 자 40쪽까지고 자 여기 요점 정리 1회 백지 학습법 1회 해오시면 됩니다. 자 1회 해오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주관대 플러스 비동사가 잠깐만 저거 뒤에 좀 봐줄래? 재윤아 저거 좀 봐줄라. 지금 오늘 며칠이